비상하는 K3 리그 선두권 도약을 노리는 경주 한수원과 1위 탈환을 노리는 시흥시민축구단이 만났습니다. 2012 K3 리그 19라운드 경기 장성준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봉원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태훈 골키퍼 선발로 장갑을 끼겠고요. 변준범, 윤병권, 양준모, 손경환, 조우진, 김재민, 김한성, 유지민, 서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정상규, 이동희, 이창훈, 유동규, 김상균, 김기영, 오성진, 임정빈, 정호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 주심 휘슬을 입에 물었고 네, 힘차게 휘슬을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한수원, 화면 오른쪽에 시흥시민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장면이 시흥이 올 시즌 가장 잘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 번에 기회를 보냈고요. 컨트롤 됩니다. 골라인 근처 컵백 크로스 올리고 슛! 슛! 지금은 경주 한수원의 한 차례 엄청난 역습 찬스가 찾아왔었습니다. 네, 지금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킥 굉장히 좋았고요. 이 유재민 선수가 꺾어서 이제 내줬는데 이것을 또 조우진 선수가 흘려주는 센스. 이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역시 최근 이 세이빙 능력이 좋은 김덕수 골키퍼가 침착하게 또 잘 막아냅니다. 네, 김덕수 골키퍼의 놀라운 반사신경을 한 차례 또 볼 수 있었고요. 지금 박스 안쪽에서 한 선수 넘어져 있는데 자, 대각선 좁혀 들어옵니다. 자, 툭 치고 스피드를 살립니다. 왼발슛! 지금은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넣어봤습니다. 유지민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유지민 선수의 이 좌우로 돌아뛰고 그리고 크로스를 올린 능력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발까지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워낙 수비 커버가 천규 선수가 또 도움을 오자마자 기록을 했었고 또 오늘 경기 유지민 선수를 또 새로 이제 투입을 시켜봤는데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뒷공간이에요. 자, 슈퍼세이 막아냅니다. 김덕수의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뒷공간 네, 지금 이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센터백 사이 간격을 노리고 는 공을 잡았을 때 자, 지금은 시흥이 끌어냈고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올립니다. 자, 수비수 두 명, 공격수 두 명. 자, 슈팅! 막아냅니다. 양 팀 조금씩 템포를 올리면서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규였습니다. 네, 투입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 과정도 유동규 선수의 침투. 하지만 윤병권 선수의 커버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양팀 수비수들이 또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고요. 네, 센터백인 윤병권 선수가 지금은 돌아서 앞쪽으로 전진을 해봤고요. 아, 양준모 선수군요. 자,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유지민. 아, 좋은데요? 다시 밀어줬어요. 양준모 선수! 어허! 자, 그대로 크로스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봤던 경주 한수원입니다. 네, 지금 상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이 원투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은 침투한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앞쪽으로 올렸는데 지금 두 선수가 골키퍼 김덕수가 길게 보냅니다. 자, 이 공을 내려놓는 쪽은 다시 한번 경주. 네, 지금 이 후방으로 가는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데요? 자, 넣어줬어요. 지금 완전! 조우진의 왼발 슈팅. 자, 오늘 이 조우진 선수의 침투하는 동작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이 침투를 굉장히 잘해줬고 이 패스 투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지금은 약간 빗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우진의 송곳 같은 침투, 패스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뭔가 조우진 선수와 경주 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었고요. 발바닥을 통해서 빙글 돌아 세웠습니다. 자, 이동이 찍어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에 넣어주고 마지막 수비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주 한수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도 역습 찬스에서의 반칙. 자, 지금은 정말 시흥이 오랜만에 얻었던 이 공격 찬스에서 굉장히 좋은 킥이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이창훈 선수를 보면서 올려주고 이 떨궈주는 플레이 좋았습니다만 그 전에 경주의 수비가 굉장히 잘 처리해줬습니다. 네, 지금도 이창훈입니다. 장지성 다시 꺾어줬고 양준모와 장지성 주고받으면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좋은데요? 연결이 됐어요. 자, 양준모! 오른발 양준모의 오른발 슈팅이 살짝 벗어납니다. 자, 양발을 다 잘 쓰는 양준모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이 나가 한번 띄워 올려봤고요. 반대편에서 이창훈의 머리 맞고 뒤쪽 흐른 볼 오성진 중원으로 내줬고 왼발 슈팅! 잡아냅니다.
네, 지금은 후방의 수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기자마자 이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다소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네, 왼발 슈팅 위협적으로 날아갔습니다만 김태훈 골키퍼가 잘 잡아. 자, 지금은 동료 선수끼리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만 정상규가 정리합니다. 자, 높이 뜬 공. 미스인데요. 자, 지금 뒤쪽으로 흘렀어요. 야, 이 공을 자, 유동규가 아! 유동규의 슈팅. 자, 네, 지금 확실한 클리어가 되지 않았고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가져갔었던 유동규 선수인데 지금 그 이후에 수비의 커버가 또 좋았습니다. 네, 지금 김한성 선수인데 김한성 선수도 오늘 계속해서 수비 집중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주의 코너킥 전반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높이 띄웠어요. 헤더! 네, 그리고 김한성의 헤더를 마지막으로 전반전 경기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각자의 방법으로 상대의 골문을 열심히 두드렸습니다만 그 어느 쪽도 골문을 열어제끼지 못했습니다. 네, 양팀 모두에게 전반전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경주도 절호의 기회가 있었고 시흥도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결국은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터지지 않으면 팬들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 빨리 또 득점을 통해서 팬들 기다리는 마음을 또 해소해줬으면 좋겠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경주는 급하게 굉장히 날카로운 킥임에도 불구하고 경주 선수들이 굉장히 잘 막아줬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의 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편! 자, 흘러서! 아, 아쉬움에 그라운드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창훈 선수였습니다. 자, 이번에 정말 경주 선수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주는 선택이 되고 말았는데 네. 이거 정말 안타깝게 이창훈 선수가 이 눕는 자세에서 슈팅이 됐기 때문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장지성 선수가 동료에게 내준다는 것이 이창훈 선수에게 정말 맛있게 떨고지를 노려봅니다. 자, 한 번에 붙여줬어요. 박스 안쪽 숫자 있습니다. 헤더 높이 뜬 공 다시 한번 안쪽으로. 수비수 넘어졌는데 반칙 아니었고요. 다시 양준모가 잡고 올렸습니다. 헤더! 골대를 넘어갑니다. 서동현의 머리. 자, 지금 이 경주가 이 몰아치는 흐름을 한 차례 가져갔는데 서동현 선수가 머리는 정말 잘 맞췄습니다만 이 뜨는 과정에서 맞았기 때문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약간만 더 타이밍이 잘 맞았다면 조금 더 정확한 슈팅을 보낼 수 있었던 서동현인데요. 그러나 또 다시 왼쪽으로 길게 열었는데요. 전달이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유있게 김기영이 툭툭 치면서 크로스까지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이게 마무리가 안되네요. 지금 굉장히 지능적인 크로스였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지금 센터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높이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이 공간을 보고 이제 올렸는데 아하. 네, 지금 발을 정확히 갖다 대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높이를 통한 경합을 붙여보기 신장이 좋습니다. 이용기 선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영규 선수를 장점을 활용한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겠고 지금은 장지성 자, 잘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조건규입니다. 조건규! 조건규가 득점을 노려봤습니다만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공간 침투와 원투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이 이후에 저버린 동작까지 좋았습니다만 이 감아차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이 실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건규가 들어와서 경고도 이끌어내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많이 보이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지금은 송민우 선수가 길게 뿌려줬어요. 슬컷볼 있는데요? 따냅니다. 자, 기회에요! 유동규가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0. 네, 한 번에 전방으로 보내서도 굉장히 좋았고 유동규 선수가 드리블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아, 유동규 선수가 시흥시민의 보물덩어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선제골을 기록한 선수 다름 아닌 유동규였습니다. 자, 본인의 K3로 와서의 첫 경기인데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유동규 선수입니다. 아, 확실히 유동규 선수가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아, 루즈볼이 나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을 따내고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클리어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송경화 선수의 미스인데 아하. 자, 지난 시흥과의 맞대결에서도 송경화 선수가 클리어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 손경환 선수는 이 시흥시민구단 굉장히 또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름이 되겠고 장성준 위원께서 실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손경원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헤더로 일단 밀어냈고 흘러나온 볼 아직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태클. 네. 어,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뺏어냈어요. 서경주. 서경주가 갑니다. 왼발로 붙여봅니다. 아하. 어 지금 김덕수 김태형 골키퍼가 나와서 정리를 해냈습니다만 일단 침투 패스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서경주 선수의 왼발 크로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잘 꺼내었고 크로스도 좋았습니다만 자 지금 이 경주 선수에게 공이 닿기 전에 김덕수 골키퍼가 굉장히 잘 쳐내줬고요. 자 빠른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봅니다. 자 양준모가 밀어줬어요. 등지는 과정 살려낼 수 있을지. 자 서경주입니다. 자 해봐야죠. 서경주 올려줬습니다. 자, 해봐! 와! 잡았어요! 엄청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김덕수가 이걸 건져냅니다. 자 사실 지금 굉장히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크로스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고 이것을 굉장히 기습적으로 처리했던 양준모 선수인데 야 이걸 잡아내네요. 네. 어, 양준모의 머리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됐던 것으로 봤는데 네 이 장면인데 이 꺾어서 주는 판단 굉장히 좋았고 지금 순간적으로 역동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 끝까지 발을 뻗어낸 이후에 또 뒤로 흐르는 공을 끝까지 집중을 해내면서 네 아쉽게 결정력을 살리지 못해내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투입된 정다훈이 한번 뒷공간에 파고들어 봅니다. 살짝 아 좋은데요? 올렸고요. 정상규입니다. 자 정상규! 오!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공을 터치해내면서 역습으로 가는 흐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끝까지 집중을 가져갔었던 시흥 시민축구단인데 이 내주는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김태형 골키퍼가 정말 잘 쳐냈었고 이 세컨볼에 대한 커버도 뒤늦게 잘 들어가줬습니다. 한 번에 길게 붙여봤고요. 가슴으로 받아냈고 자 양준모가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박산 쪽에 선수가 너무 많았다. 어 기습적으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 보았습니다. 네. 남윤재입니다. 지금 수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자마자 정말 적극적인 중거리 슈팅 가져왔는데 발등에는 얹히긴 했습니다만 이 다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올려줬어요. 반대편 포스트 헤더로 내려놓고 박준영의 헤더 자, 끝까지 세컨트! 끝까지 어 다시 한번 이것까지 줍니다. 양준모고요.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장지성입니다. 왼발 크로스 바로 올라왔어. 헤더! 이것마저 골문을 외면합니다. 서동현입니다. 자 정말 좋은 찬스인데 자 이렇게 또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 서동현의 헤더를 마지막으로 양팀의 90분 경기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유동규 선수의 선제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시흥시민이 승리를 챙깁니다. 네 정말 오늘 양팀 모두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 결국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줬던 시흥시민축구단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경주는 정말 연승을 계속해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시흥시민은 이렇게 선두로 올라서게 되겠고 경주는 아쉬움을 삼킵니다. 뜨거운 경기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재현 도움말씀의 장성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